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오늘이 18일이죠. 수요일인데요. 네, 18일? 18일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수요일은 맞고요. 아침에 일찍 와서 1층에 그 분봉열 상황, 왕대 같은 거를 한번 따주려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5월 1일 날 저기 도통을 격앙판 작업을 했는데, 오늘이 18일이니까 격앙판 설치하고 18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격앙판 설치하고 일주일 뒤에 도통에 있는 왕대를 다 확인해서 있는 거는 뭐 제거를 해줬는데, 한두 통 말고는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층을 격앙판으로 덮은 다음에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내검을 했습니다. 내검 해보니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밑에 유사 왕대 단 것도 있고 왕대 단 통도 하나 있었거든요. 왕대 단 통 같은 경우는 세력이 그닥 좋지도 않고 꿀도 뭐 많이 안 들어왔는데, 왕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왕대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작업을 하다가 바쁜 와중인데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꿀이 많이 들어왔던 통, 그 더통인데, 3층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3층으로 올린 이유가 1층에 산란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봉판을 하나 빼 올리려고요. 봉판을 하나 빼 올리고 이제 거기다 빈자리에다가 빈벌집, 벌집 기초를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두 개를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층에 있는 벌집 수가 하나 늘어났죠. 봉판 하나 빼고 벌집 기초를 두 개를 넣어줬으니까요. 그리고 2층에 지금 벌집이 몇 장이냐? 9장이라서 봉판을 넣어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3층으로 올렸습니다. 3층으로 올렸는데 아주 뭐 꿀이 가득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벌려놓은 그 벌집과 벌집 사이로 하얗게 얘네들이 이제 그 밀방을 두껍게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벌집 간격을 벌려놓으시라고 한 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벌집 하나당 꿀 저장량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제 벌집과 벌집 사이에 밀방이 두꺼워지면은 이건 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벌집과 벌집 사이가 허옇게 설었죠. 꿀이 많이 들어왔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거의 9장 중에 7장 이상이 꿀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요 2층 지금 보시는 게 2층인데, 2층에서 가득 찬 꿀장은 3층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빈벌집하고 벌집 기초하고 그 봉판, 번데기판이죠. 번데기판은 2층으로 내릴 겁니다. 그 작업을 이제 계속하고 마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검하는 영상이었고요.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꿀 들어온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릭은 그 꿀을 익히기 위해서 가득 든 벌장은 3층으로 올리고, 2층에는 아직 덜 찬 그 벌집하고 새 벌집, 봉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